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다고 좀 여기저기서 초종 소리가 좀 나는가 보죠. 네, 지수 관련주들이 좀 그동안 좀 시끄러워서. 근데 현대차는 잘하고 있네요, 그죠? 나 아냐, 나 요번에 이격 안 냈어. 그죠? 현대차하고 한국전력이 지수를 살리네요. 아주 대단히 올라오죠? 세게 올라오네. 현대차 얘기했더니 많이 더 질렀던가 봐요. 그런 분들은, 검문 받아야 됩니다. 예, 주식시장에 입문하는데 반드시 검문이 필요한데요. 신용융자,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데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신용을 써봤을 때가 제일 고통스럽고요. 트레이딩을 한다, 단기 매매한다가 참 어렵고, 전업투자 단기 매매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도 안 되고, 전업투자도 잘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요, 전업투자를 하더라도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안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 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계좌들이 보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런 데 사가지고 빠지고 그러면 매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나면 올라오면 공장장이 문자 날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 들어가서 매여 있는 삶이 싫을 때는요, 그냥 알바하시면 돼요. 알바해서 좀더 사겠다. 그리고 알바하면은 시간이 잘 가잖아요. 그리고 야, 오늘 10,000원 저축하면 1,000만 원 저축하는 거야. 이 말을 생각하면 알바하면 재밌지. 알바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때요? 그만두고 싶어도 아, 10,000원만 저축하면 1,000만 원인데 내가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이 그 전업투자는 반드시 알바를 해야 돼. 자, 전업투자 플러스 알바. 이게 이큰 시간을 기다리면서 뭔가 더 사야잖아. 놀면 재미없어. 야,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가정에도 손해고. 오늘 지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동안 좀 장기 집권했으니까 얻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한전과 한전 KPS 세게 올라오고, 그죠? 그러니까 종목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엇갈린다고. 직장이 없이 시세를 매일 바라보면 그지 돼요. 중독이거든요. 중독이 되면 내 의지가 아니라 시장의 빼닉에 따라서 여러분이 바닥에 지지게 되고 올라가면 따라가 잡게 되고요. 이런 룰을 범하게 되는 거죠. 지수가 이제 또 마지막 진통을 하네요. 공매도 겁나게 많던 공매도 작살을 내. 초보자들은 정말 대개 보면은 전문가 방송을 들으면 무조건 신용이나 융자 내고 와서 하려고 하잖아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신용, 융자, 스탁론, 카드, 깡, 빌린 돈 이런 거한 사람들은 1번 아니다. 2번 설문지가 떴을 거야 이제 뜨나? 아, 떴잖아. 투자가의 진짜 진솔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미수도 신용입니다, 뽀기님. 투표가 지금 22%가 신용융자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것만 이해하고 가셔도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성공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처음 보죠. 여기 보면 22.73%, 약 22%, 약 23%가 신용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쓰게 되면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못 견뎌요. 어떤 놈들은 강의하면서 전문가들이 예? 융자 받아갖고라고 막 하는 놈들 있다며. 나쁜 놈 시키들 있어 없어? 그리고 유튜브에서 채팅창 밑에나 그 팟빵 갔을 때 채팅창 밑에 그 채팅 안 되게 돼 있는 거 조사해봐. 참 재밌어. 안티가 없으면 되냐? 부자빠의 장기 투자 이론을 단기 투자는 싫어해. 안티 쓸 수밖에 없어. 괜찮아. 근데 많이 시간이 지나가면 회개해요 안 해요? 다내 품으로 돌아오죠. 아빠 잘못했어요. 현대차 좀 살펴보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어떻게 잘하고 있나? 오늘 지수 빠지는데 혼자 뭐 이게 원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거야. 이거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거시기가 좋아해. 어디냐? 여 브라질. 한대 맞았네 브라질. 아이고 원달러 환율이 수출이 잘 된다는 거지. 이제 현대차가 그걸 좋아하는 거야. 기아차하고 둘이서 좋아해.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안 좋아해. 아주 한국전력 이번에 바닥에서 꾸준히 사봤는데 말잘 듣네. 이게 11월에도 샀는데, 그지? 오늘이 29,200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이 신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종목도 어디선지 바닥권에만 사면 되거든요. 바닥권에. 근데 이게 바닥이라고 샀는데 이렇게 빠지면 신용이 있으면 손절한다니까요. 손절하면 또못 사요. 야, 여러분 잘못 샀어요. 근데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이런 착오를 이뤄낼 수 있지만 장기 보유하면 다 먹고 나와요, 안 먹고 나와요. 언제든지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안 팔아도 돼요. 이런 주식은 배당 주니까.
배당도 높잖아요. 그죠? 배당 먹고 안 팔아도 된다고, 그냥. 근데 이적이 많이 나면 들어오죠? 예. 잘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주가가 이게 한 5, 6만 원 가면요. 또 한국전력 좋아하는 인간들 너무 많아요. 떨어지면요. 또 다들 팔아버려요. 한국전력은 18년에 배당을 못 줬네. 17년에 2.1%, 16년에 4.5%, 15년에 6.2%. 얘는 이익이 작아지면은 전기료 올리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망할래요. 수야 망할 수가 없는 회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독한 시세를 뿜어내질 않았다는 거. 예, 그게 중요한 이론이죠. 현대차가 오늘 참잘 가네요. 그죠? 그럼 오늘 지수는 삼성전자가 빼겠죠. 단기에 급등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지수가 1등, 2등이잖아요. 오늘 지수 다 빼네, 얘들이. 지수가 안 되니까 영진약품 이런 것도 좋아하고, 동국제약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죠? 이건 지수가 안 되면 고춧가루가 나온다니까. 지수가 안 되는 걸 바라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를 이렇게 보면, 현대차, 여러분이 현찰로 조금만 사든가 하고, 장기로 가져갈 생각해야지. 단기로 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런 사람들은 사지 마셔야죠. 그리고 내 돈의 배분을 잘해야죠. 저희는 뭐 한 종목에 한1% 정도, 이렇게 우량주 같으면 1% 정도?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량주라고 한1% 정도 주주할래 하고 사놓고 잊어버리고 현대차 사고 현대차 자동차를 사면 됐잖아요. 근데 이 현대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려면요. 국산차 타야 돼요. 성공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서 이끌어줘야죠. 상대가 물건도 사줘야 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 같이 사업 같이 해보고 싶어? 저 사람 키워주고 싶어?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을 나오게 하려면 내가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내가 막 대바라지게 외제차 타고 말이야 집불도 저 인간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벌이보다 예? 집도 없으면서 집불 외제차 끌고 다니면은 그 파트너들이 싫어해요. 아, 내가 전문가를 육성하고 싶은데, 그놈이 사는 게 허황되게 사는 놈을 키워주고 싶어요? 태도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해요. 검소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 저놈은 돈이 있어도 정말 검소하고 뭘 맡겨도 큰일 나니. 이거 부황 뗀 놈들이 외제차 타고 부황 떼 그러면 누가 중역으로 써주겠어요? 저 외제차 타고 저거 바람이나 피고 다니려고 그 저거 지지배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형편이 안 되면서도 막 외제차 사고 골프나 치고 다니면, 그 누가 이거 인간 처져요. 그거 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 신뢰도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요번에 그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기아 없어요, 기아. 기아가 없어. 단추. 예, 단추 3개 있어, 단추 3개. 4개 있구나요. 그리고 백미러도 필요가 없어. 앞에 계기판에 그게 백미러야. 오른쪽 깜빡이 켜면 오른쪽 백미러 거기에 떠. 오른쪽 깜빡이 오른쪽. 또저 뒤를 보고 싶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가운데 위에 있는 백미러를 볼 필요가 없어. 내비게이션 화면에 쫙 보여 아주. 그 차를 보면서 아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가전제품이구나. 가전제품. 결국 자동차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 놓고 자율주행했는데요. 불안해가지고 손을 띵긴 띄었는데 요만큼 띄워놓고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발을 완전히 띄라는데 불안한 거예요. 자꾸 이 브레이크 옆에 발이 있는 거지. 아, 이거 참 불안하더라고. 자율주행은 어지간한 차는 다 올라갈 모양이야.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살 때는 국산차를 삼으로써 이제 이득도 있죠. 국산차를 탐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가 살아야 주가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현대차 샀다고 경제가 왜 살아? 현대차가 고용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들에서 고용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고용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또 쓰고 그래서 또 경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요즘에 매출을 좀 봤더니 현대차 매출은 좋더라고요. 매출은 계속 폭발적이에요. 매출은 늘고 있는데 매출은 폭발해. 영업이 줄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싸졌잖아요. 자, 매출이 는다면 언젠가는 자, 영업이익이 늘면 주가는 좋아집니다. 국내 매출이 조금 줄었어요. 니들이 맨날 외제차만 사는 바람에 국내 차가 앞으로 나 저는 이제 국산차 전도사가 되려고요. 교회를 차려보니까 국산차 교회. 여러분 이제 인터넷 기업들 그 미국의 아마존이나 그런 것들이 처음에 돈 벌었어요? 돈못 벌었어요. 매출은 늘었지만 돈을 못 벌었다고요. 그래서 매출은만 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 매출을 계속 늘리면 뭔가 돈을 벌어서 설비 투자했구나. 그다음에 요게 이제 시장 매출액인데 보니까 국내에서는 줄었어요. 그 다음에 북미 쪽에서도
그런데 선상 유지하고 유럽에서가 늘었어요. 유럽. 유럽에 많이 좀 공장 짓고 확보하는 거 봐요. 그다음에 마이든 데가 러시아도 현대차가 들어가는 거 봐요. 러시아에서 증가하고 있고, 한국은 46%, 아시아 태평양에서 18%, 체코가 9%, 북미 8%, 러시아가 6.5%, 터키가 5.4%, 남미가 5.1%. 그래서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지금 5위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면은, 많이는 못 가도, 전기차 시대가 돌아오면은 앞으로 좀, 1, 2등 한다고, 자기네가 목표를 세웠던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건 설비 가동률, 공장 돌아가는 걸 보면 러시아는 123%가 돌아가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109%, 그다음 남미에서는 107%, 체코에서는 103%, 터키에서는 101%, 국내에서는 99.1%, 그러니까 공장이 100%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또 이제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블랙락 이런 데서는 사더라고요. 삼성생명에도 좀 사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국민연금이 금년에도 좀 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블랙록도 이게 좀 사고 있고. 이건 노르웨이 뱅크. 현대 애들은 근데 나를 왜 커피라도 한잔 사고 찾아와야 되는데 안 찾아오는지 몰라, 인간들이. 유튜브 저번에 만들었더니 G90 시승식 클릭수가 겁나게 나왔어.